서울 경제 2024년도 4월 26일 기사예요. 기아 영업 이익률 13.1%, 하이브리드 효과에 도요타 바짝 추격이라는 기사입니다. 매출 26.2조에 영업이익 3.4로 기록. 시장 실적 전망치 20% 이상 웃더라. HEV 판매 늘어, 전기차 둔화 상세, 고수익 차종 믹스 환율 효과도 한몫. 기아의 대표 패밀리 카인 카니발은 올해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이 추가되면 돼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기사. 기아가 올해 1분기에만 3조 4천억 원의 이익을 내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호조가 전기차 성장 둔화를 상쇄한 데다가 레저용 차량 명가답게 고수익 RV 차종 중심의 판매 전략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현대차가 굉장히 멋있어요. 육중하고 멋있고 외국차 못지않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AS도 좋고 차 디자인도 멋있고 뭐 성능도 좋죠. 우리 한국차가. 기아는 시장 수요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내연기관의 판매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역대 분기 최고인 13.1%의 영업이익률을 일본의 도요타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기아를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이 26조 2129억 원, 영업이익이 3조 425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6일 공시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19.2% 각각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13.1%로 기록됐네요. 아, 잘한 일이죠. 자랑스럽죠. 이렇게 기업들이 열심히 버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외국 관광 가서 그냥 명품 사들이는데 펑펑 쓰니까 참 안타깝죠. 기아의 1분기 HEV 판매량은 전년보다 30.7% 늘어난 9만 3천 대로 전체 친환경차 판매 15만 7천 대의 59.2%를 차지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게 된 이유는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쓸데없이 갖다가 막 가두고 막 구속시키고 이러면은 기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측면에서 해외 나가서 이렇게 각 국가 간에 이런 정치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 역할도 중요함은 삼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 지표가 상승하고 있음을 즐거운 일인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우리 국민들이 해외 관광으로 명품 구입으로 탕진할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그 어려운 많은 그 자동차 세계 유명한 자동차들과 겨루어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얼마나 피마르는 고통과 노력의 결실이겠어요. 나는 저 외지차를 안 타요. 우리 뭐 부모 형제들은 다 옛날에는 국내 차들이 좋지 않았으니까 다 나오지도 없을 때죠. 뭐 6, 70년 전에는 없었죠. 국내 자동차가. 그러니까 외제 타고 그렇지만 나는 수입차는 거저줘도 안 타요. 국산만 타고 옛날에 기아에
서 나온 승용차를 탄 적이 있는데 경고예요. 엄청 경고해. 오늘 서울 경제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 기아 영업 이익률 13.1% 하이브리드 효과에 도요타 바짝 추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